뭐 지금 허창수 회장이 뭐 상근하지 않죠? 본인이 지금 상근 부회장 아닙니까? 정경련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조그만 법인을 만든 발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최초의 제안자가 누굽니까? 하여튼 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로 나왔어요? 말씀드릴 그러면 수사 중인 사안이면 뭐로 나오지 말아야지 그러면. 일자리와 임금 법인세로 아, 지금 합쳐 이게 와서 아, 남았습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게 준조세잖아 지금. 돈을 다 걷었잖아. 이게 우리 일반 재벌들이 그렇게 K스포츠 문화재단하고 몇백억씩 갖다 줄 정도로 마음이 좋은 재벌들입니까? 피땀을 그 재벌의 그 개인의 돈입니까? 다 노동자들의 피땀이 만들어진 돈인데 재벌 총수가 자기 마음대로 몇백억씩 돈을 회사 돈을 갖다 바칠 수 있어요? 이게 준조세 아닙니까? 이 세금을 부과해도 돈을 안 내려고 탈세를 일삼는 게 재벌들인데 뭐 주동자도 없는데 청와대가 주도하지 않는 이상 돈을 몇백억씩 갖다 줍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누가 아무튼 이 실무를 누가 총괄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했습니까? 아니면 누굴 하여튼 시켰습니까? 뭐 계속 같은 답변을 할수 없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기 좀 피워보세요. 화면 좀 띄워보세요. 지금 이승철 부회장이 다른 그 국정감사에 한거 보니까 저기 저희가 정경련 실무 관련자의 제보를 받아 보니까 바로 26일 날 맞춰서 군사 작전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날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제규에서 살해된 날인데 좋은 날도 아닌데 왜 이날을 맞춰서 했을까? 무슨 액땜을 하려고 뭐 무당한테 지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난리를 치듯이 이렇게 26일 날이 박근혜 대통령이 용띠라 그래서 용의 이름을 딴 미르 재단을 만든 것 자체가 뭔가 이게 정상적인 의사가 아닌 뭔가 괴기스럽고 무슨 무당의 지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 봐보세요. 다음에 보세요. 다음. 그다음에 아니 2번. 뭐 누가 먼저 시작했냐? 아름아름 나서겠다는 건데 우리가 학생운동할 때 잡혀가면 항상 주동자가 누구냐고 검찰이 물어봐요. 예? 어떻게 아름아름을 설수 있습니까? 누가 주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단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멘트가 나와서 논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 26그 근처에 했다는 건데 회의록을 가짜로 만들어놓고 난리가 났다라는 게그 증언입니다. 어찌됐건 이런 과정들을 이 지금 이 이승철 증인이 하지 않고 밑에 실무자들이 했습니까? 뭐 그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실무자가 합니다. 그 실무자가 주로 기획본부실에 선 거죠? 그렇죠. 하여튼 뭐요 관련된 기획본부는 박찬호 씨가 맡고 있죠. 박찬호 전무가. 뭐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전무가. 그래서 이쪽에서 아무래도 실무적으로 일을 했겠죠. 이따 저 오후에 한번 박찬호를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안종범을 만난 이유가 뭐 창조경제 몇 번에서 만난 것 같다라는 건데 아무튼 제가 실무자 제보에 따르면 TV조선 보도가 나왔을 때 안종범 청와대 수석과 만나 논의를 했고 질의응답을 그때 준비했다는데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준비한 적 있습니까? 그때 안종범을 만났죠 어찌됐건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그 뒤로는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뭐그 행사 때문에 아니 만난 그러니까 이 기억이 사건이 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까 그러면? 전화 통화는 안 했습니다. 그럼 뭘 했어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책을 논의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누구랑 논의를 합니까? 하여튼 이거는 이 수사 중인 사건이 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 참 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안종범 수석과 논의를 했고 질의응답도 준비했는데 그때 송희영 주필 문제가 나와서 정리되는가 했는데 한겨레에서 다시 신문이 나와가지고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다음에요. 아 그래서 지금 정경련을 보면은 774억 모금했고 지금 어버이연합에 5억 얼마 줬습니까? 5억 2,300만 원 냈죠? 정인 네, 그것도 지금 수사 어버이연합 중인 사안이라서, 아 이게 돈을 네. 냈잖아 낸 사실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네, 뭐, 같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나왔잖아요 증인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그 안종범한테 그렇게 답변하고 지시를 받고 왔어요? 아닙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원칙적인 뭐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 정경련이 저렇게 돈을 갖다 내고 있는데 저게 준조세기관 국세청 유사기관이라서 폐지를 했나 본데 유일호 증인 말이죠 예. 저거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정경련도 저게 지금 자유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자유경제를 억압하는 저거는 완전히 관치경제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경련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 예, 그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경련은 네, 그 해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전경련이 결정한 문제이지 뭐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전경련이 결정한 문제이고 일단 전경련에 가입돼 있는 19곳의 우리 공공기관은 탈퇴시키십시오. 장관이 지시를 해서. 한국전력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왜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예. 네? 우리가 저거 들어가라고 우리 재경이가 돈을 1조씩 뭐 자본 충당시켜주고 그럽니까? 그 이제 처음에 어떻게 들어간지는 저도 뭐 잘 모르,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대. 제가 한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아닌 걸로 밝혀졌으니까 일단 정경영 해체는 정경영이 하더라도 재경부가 관하고 있는 19개의 공공기관은 즉각 탈퇴해야 한다는 게 지금 여야 의원들의 공론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일부는 이미 스스로 그 탈퇴 의사를 밝히지 못했는데 탈퇴를 밝혔는데 보리죠. 여기 한전에서 탈퇴 의사를 했더니 글쎄 그 전경련 내부, 마무리해 주시죠. 내부에서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회비를 납부하지 않.